자, 원기둥 시점에 따른 원의 모양을 우리 변화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지난번에 명도 단계 했던 거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대로 색깔 변화를 줍니다. 자, 연하게 중심선을 긋고 그 다음에 형태를 잡아 나가도록 합니다. 타원을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위의 타원과 제일 밑면의 타원의 크기가 좀 다르죠. 연필을 부드럽게 처음에는 너무 진하지 않게 천천히 모양을 잡아갑니다. 부드러운 선으로 조금 더 움직임을 포착을 해주고 위아래 수평선을 그어서 원기둥의 타원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면서 조금씩 더 구체화하면서 들어갑니다. 조금 정교하게 아까 흐릿하게 잡았던 형태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뒤쪽에까지 생각하면서 그림자를 한번 자리를 한번 잡아보고요. 자, 닥사이드가 어딘지 일단 정하면서 형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도록이면 직선으로 원기둥의 모양을 충실하게 잡으면서 약간 연필을 눕힌 상태에서 부드럽게 그 다음에 정교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짧은 선도 원기둥의 결에 맞게 해주면서 뒤로 가서 한 번씩 분위기를 보면서 좀 더 다크사이드를 탄탄하게 잡아주고요. 선의 방향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원기둥이기 때문에 좀 정교하게 명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짧은 선으로 결 방향대로 해주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시작 부분은 조금 강하게 그러면서 멀어질수록 조금 부드럽고 연해질 수 있도록 선 방향은 되도록이면 다양하게 들어갈수록 좋습니다. 너무 진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빛의 방향에 따라서 다크사이드를 조금 중점적으로 톤을 넣어줍니다. 밝은 면,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도 어느 정도 감아줘야만 원기둥의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손목의 스냅을 약간 사용할 수는 있으나 너무 그렇게 오랫동안 하게 되면 나중에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짧은 선으로 정교하게 그 다음에 결 방향대로 다시 정리해 주는 과정입니다. 가끔 사비뿐만이 아니라 B나 EB 연필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끔씩 뒤로 가서 분위기 한번 보고 얼룩지거나 조금 군더더기가 있는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림자 역할도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그림자 시작점 부분을 탄탄하게 정리해보는 지금 단계죠. 정교하게 할 때는 약간 연필을 짧게 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톤을 얹어봅니다. 비어있는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채워보고 반사광과 그림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연필은 항상 길게 잡기도 하지만 좀 짧게 연필 우리가 글씨 쓸 때처럼 잡고 좀 정교하게 정리할 때도 있겠죠. 다크사이드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이라이트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서 섬세하게 하지 않으면 조금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림자 할 때 선 방향을 되도록이면 다양하게 써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방향 때문에 한 방향을 시작점부터 풀어지는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원기둥의 그림 그 다음에 명도 단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끝을 내겠습니다.